네, 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는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부진했던 상황 속에서 테슬라만이 상승해주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테슬라가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또 대항마로 꼽히는 리비안과 루시드 등도 속속 양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새로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 전기 픽업트럭하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개발 판매할 예정인 리비안의 사전 예약 주문이 약 4만 8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비안은 올 연말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인데 블룸버그가 리비안의 기업 공개 관련 제출 서류를 분석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리비안은 일리노이주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말에 나스닥에 RIVN 기호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리비안의 정확한 예약 주문 건수는 48,390대인데요. 그 테슬라의 또 다른 경쟁사로 꼽히는 전기 세단 전문 업체 루시드의 기본 모델 루시드 에어 예약 건수가 약 1만 3천여 대입니다. 생각보다 리비안의 인기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와 함께 리비안의 실적도 공개됐는데 상반기 순손실이 9억 9,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1,8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실 스타트업의 손실 규모는 크게 의미는 없어서요. 투자자들은 리비안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리비안으로부터 10만 대 규모 배송 트럭을 공급받기로 한 아마존과의 계약 내용도 밝혀졌는데 아마존은 2030년까지 약 10만 대를 공급받기로 했고요. 올해 1만 대를 처음 주문합니다. 아마존은 리비안 배송 트럭 공급이 시작된 이후 약 4년 동안 독점권을 갖고요. 이후 2년 반 동안은 구매를 거부할 권리도 갖게 됩니다. 한편 루시드는 이번 달 말에 최고급 전기 세단 루시드 에어 드림을 출시하는데요. 2007년 설립된 이 업체는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엔 지난 7월에 이미 상장을 했고요. 테슬라 출신이 전문 경영인을 맡고 있습니다. 16만 9천 달러의 가격으로 최고급 사양의 루시드 에어 드림 모델 생산량은 올해 일단 520대로 예정돼 있고요. 에어드림의 공식 주행거리는 520마일로 경쟁 모델로 꼽히는 테슬라 모델 S보다 가격은 약 8만 달러 비싸지만 주행 가능 거리는 100마일 이상 긴 게 특징입니다. 이에 질세라 테슬라는 역대급 판매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3분기 전기차 인도 대수는 24만 1,300대로 집계됐습니다. 애널리스트 12명이 예측한 평균 인도 대수 추정치 22만 3,677대보다 많고요. 테슬라가 과거에 예측했던 자체 추정치 22만 1,952대보다도 많습니다. 네, 전기차와 관련된 최신 소식들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 주에 월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9월 고용보고서 발표입니다. 아무래도 혁신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노동 인구가 줄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에서 발표한 고용지표를 보면요. 실리콘밸리 지역의 일자리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11만 9,300개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없어진 일자리의 48.2%에 해당하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의 일자리가 5만 4,100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의 43% 정도고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인 산호세 대도시 지역의 일자리는 올 들어서 7월까지 3만 1,800개, 즉 지난해 없어진 일자리의 50% 이상이 회복됐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지역의 노동인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변동을 겪었는데요. 높은 물가와 살인적인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수의 주민들이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교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봉쇄령이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2020년엔 실리콘밸리 지역의 노동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올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7월 실업률도 5.7%를 기록했는데요.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4월 실업률 13.7%에 대비해 실업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지역의 실업률이고요.
같은 달,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캘리포니아주 전체 실업률은 7.6%, 미국 전체는 5.4%를 기록했는데요. 실리콘밸리 지역의 실업률은 캘리포니아주는 실업률,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2021년 9월 이후부터 실업급여 혜택이 중단되고 실리콘밸리 지역 학교가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등 이런 요인들 때문에 노동인구 지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오피스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월세 등의 지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리콘밸리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 스타트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계 양자 컴퓨터 업체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또 대비를 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들까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존하는 컴퓨터가 0과 1을 활용해서 이진수 연산에 그치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성질인 중첩, 그러니까 얽힘을 활용해서 0과 1이 공존하는 큐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서 꿈의 컴퓨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마켓앤드 마켓은 올 7월 이 분야 시장 규모가 1억 1천만 달러, 약 1,300억 원에서 연평균 30.5%씩 성장해서 2026년에 4억 3천만 달러, 약 5,1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분야 기업이 처음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계 기업입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 세계적인 리더인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창업한 아이온큐가 이달 초 뉴욕 증권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 구글 벤처스, 아마존 웹서비스 등의 그런 대형 그 벤처 캐피탈이나 기업들이 투자할 정도로 선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아이온큐의 기업 가치는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약 4,10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업체는 양자 컴퓨터의 크기를 비디오 게임기 수준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양자 컴퓨터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와 협업하기 위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개발자가 양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자금 조달에 성공한 스타트업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QC웨어는 최근에 2,500만 달러, 약 300억 원의 투자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2014년 설립된 기업인데요.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엑센추어 등 굴지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사, 그리고 삼성그룹의 자회사인 삼성벤처스도 이곳에 투자했습니다. QC웨어는 이번 추가 투자금을 활용해서 인적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현재 직원은 35명인데 1년 반 이내에 20명 정도 더 뽑아서 55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